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요즘에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PG1에 대한 비디오 그리고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PG1의 팬분들이 좀 더 PG1의 다른 곡들의 리액션 비디오들을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PG1을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이 곡의 제목은 중국어로 구글 번역을 통해서 발음하니까 중얼빙이라고 하고, 한국어로 얘기하면 좀 재밌는 제목이요. 중2병입니다. 중2병. 일명 해외에서 얘기하는 8학년 중후군이라고 하는 바로 그 병입니다. 중2병, 중학교 2학년생의 어떤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내면의 자아를 표현하는 그런 곡이 되겠죠. 가사가 그래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어떤 현재 무드를 마치 중2병이 걸린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굉장히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러하고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려는 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PG1이 지금 랩을 들어도 조금 거칠고 러프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곡은 좀 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의, 좀 더 러한 느낌의 PG1의 랩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G1의 중2병 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이거를 부분적으로만 봤지 이렇게 지금 길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この番組はクリムセカリボ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2017년이네 이게 올라온 게. 아, 뭔가 중2병의 바이브가 있어. 뭔가 그때 당시 유행하던 트랩의 바이브도 있어요. 오! 무슨 선호공의 여의봉 마냥 플로우를 들쭉날쭉하면서 약간 가지고 노는 그런 느낌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좋은데? 중간에 드래곤볼 화면들도 인상적이다. 랩메이킹을 되게 스킬풀하게 잘 짰다. 오히려 이때가 좀 더 테크니션이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 나네요. 테크닉이 되게 좋다. 진짜 좋아요. 이때 랩 플로우만 들었으면 약간 한국 래퍼 산이님 랩 플로우의 바이브랑도 비슷한 것 같아. 산이님도 PG1처럼 좀 랩 플로우를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게 구사하시거든요.
오오오 뭔가 스킬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조급해하지 않고 은근히 여유롭게 뱉으니까 좋은 것 같아. 예. Yeah. 지금 들어도 괜찮은데?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 피지원의 곡인데 뭔가 그거 있죠. 날것의 느낌이 또 힙합은 또 매력적일 때가 있잖아. 뭔가 느낌이 아 너무 좋아. 그리고 랩플로우가 그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막 트랩 래퍼들 이런 비슷한 트랙에서 랩하는 거 보면 다채롭게 랩플로우를 구사하다가 갑자기 막 빠르게도 뱉고 막 자신의 재능을 막 이 한 곡 안에 압축해서 막 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다채로운 랩플로우가 있는데 좀 뭔가 조급해하지 않고 뭔가 유연한 느낌으로 좀 자연스럽게 곡을 약간 운영해가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아. 랩 오브 차이나에서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 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뭐 지금 들어도 좋은데 제이지도 랩플로우가 진짜 좋잖아요. 재즈하고 유연하고 약간 좀 폼나는 느낌에 근데 제이지도 굉장히 조급해하지 않고 약간 느슨하게 레이백하는 느낌으로 랩을 뱉는데도 멋있잖아요. 약간 PG1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뭔가 조급해하지 않은 느낌이 이 곡에 딱 만연해 있으니까 들으면서도 이 래퍼 좀 장난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